3.6km 떨어진 조지점에서 윤진이와 민준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을 하고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서 걸은 거리를 합하면 3.6km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말할 때까지 20분이 걸렸대. 둘이 동시에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윤진이가 걸은 시간도 20분, 민준이가 걸은 시간도 20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가 600m를 걷는다고 했으니까 속력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똑같은 시간에서 얼만큼 걷느냐잖아. 근데 지금 둘이서 똑같은 윤진이가 300m를 걷는 시간 동안 그 똑같은 시간 동안 민준이가 600m를 걷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속력이 300대 60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비례식 조금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얘를 x, 얘를 y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x 대 y가 300대 60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1대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얘가 20x, 얘가 20y.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3.6이어야 돼? 얘도 지금 속력, 1분 당 속력을 얘기하고 얘도 지금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분이랑 짝꿍 선생님 미터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3.6km가 아니라 3600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앞에 강의에서 한 번목대로 거리랑 속력, 거리를 SY라고 주셔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럼 좀 복잡해져서 이해하기가 힘들까봐 선생님 문제를 바꿔. 나중에 궁금한 사람 선생님한테 다음 주 목요일에 물어보면 내가 그거는 따로 알려줄게. 자, 그러면 방정식 세워졌죠. 그죠? 지금 20x 더하기 25y가 3600이니까 x 플러스 y는 180. 그 다음에 x는 2y지?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나오냐? 2y니까 3y. y가 60. x가 120이 나오겠죠? 근데 1분당 걸은 거리 물어봤으니 지금 분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120km입니다. 하면 되겠네요. 민준이가 걸은 거 물어봤구나. 잠시만, x가. 엑스가 60, y가 120이네요. 이 y는 2x구나. 미안. y는 2x.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네. 60, 120. 민준이가 걸은 거니까 120k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금물 몇 페이지냐면 139페이지. 소금물 왜 틀렸어? 이거 내가 그림 계속 그리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제발 그림 그려. 그림 그리면 한 번에 다 보여. 근데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자, 86번 봅시다. 10%의 소금물에 10% 소금물이 있어. 근데 얼마나 몇 그램인지 몰라요. 10% 소금물에 내가 소금을 더 넣을 거야. 소금을 더 넣을 건데 이렇게 했더니 19%에 200g이 됐대. 19% 소금물에 200g. 자, 그러면 10% 얼마인지 알아? 몇 g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x g. 소금도 몇 g인지 모르죠. 그죠? 그럼 y g. 어? 그럼 x랑 y도 200 나와야 되잖아. 첫 번째씩 나왔네. x 플러스 y는 200이다. 그 다음에 내가 부등식에 소금을 모아지고 가라고 그랬어.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양과 오른쪽에 있는 소금의 양이 같다 그랬잖아. 좌변과 우변의 소금의 양이 같다라고 혹시 세우랬잖아. 그러면 첫 번째 소금의 양 얼마인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이니까 x. 얘다가 얘는 소금 그 자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y 더해줘야 되고, 얘가 100분의 19 곱하기 200이랑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x는 100, y는 200 나와요. 그림 그리면 한 번에 바로 딱딱 보이잖아. 얘들아 제발 그림 좀 그려. 소금물 그만 물어보고. 물론 많이 물어봐도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했잖아. 그림 안 그리고 10으로만 풀고 나 뭐라 x로 뭐라 y로 누가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림 그린 다음에 빈칸 채워. 빈칸에 x, y 넣어. 그럼 문제 바로 차라락 보이잖아. 귀찮아도 그리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식으로 푸는 거야. 절대 식으로 먼저 풀지 마, 지금 안 익숙한 사람들은. 특히 86번은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썼다. 180이고 20이구나. 180, 20. 네, 소금에 한 물어봤으니까 20g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87번. 자, 6%의 설탕물과 15%의 설탕물을 섞었대. 일단 그려 그러면. 6%의 설탕물과 그 다음에 15%의 설탕물을 섞었대요. 그죠? 이렇게 섞었을 때 물을 더 넣었대. 물을 더 넣었대. 이렇게 더 넣었을 때 8%의 설탕물 600g 만들었대. 8%의 설탕물 600g. 자, 이렇게 했을 때 6%의 설탕물하고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몇 대 몇이야? 3대 1래. 6이면 2고 9면 3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얘의 3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X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되겠어? 3배니까 3? X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누구 하나 끝났잖아. 그리고 모르는 거 하나 더 있어. 누구? 15%의 설탕물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Y라고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서 600g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4X 플러스 Y가 60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설탕물하고 얘의 설탕이하고 얘의 설탕이야. 얘는 그냥 물이니까 없어 있어. 없잖아, 그치? 난 여기 설탕이랑 같아야 된다. 좌변과 우변의 설탕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100분의 6 곱하기 3X, 얘 더하기 100분의 15 곱하기 y가 방금도 말했지만 얘는 설탕 안 가지고 있어. 그냥 물이잖아, 그치? 100분의 8 곱하기 600, 얘랑 같다. 계산하시면 x는 100 나오고요, y는 200 나와요. 문제에서 15% 설탕 양 물어봤으니까 정답 얼마? 200g. 그래, 그럼 바로 풀잖아. 그림 좀 그려. 자, 그 다음 마지막 소금물 문제 90번.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랑 B가 각각 있대요. 근데 A는 얼마? A는 지금 400g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있대? 600g이 있대. 그럼 쓰자. 자, 이렇게 있을 때 A하고 B에서 각각 200g을 덜겠대. 그러니까 여기서 200g 뽑아서 여기다 섞고, 그러니까 각각 200g씩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0g 나눠지고, 얘도 400g하고 200g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는 200g은 여기다 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00g은 여기다 섞겠다는 얘기야. 문제 이거야.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어떻게 됐어? A. 내가 원래 덜어내고 남은 200g. 농도가 바뀌진 않죠, 그죠? 내가 바닷가에서 바다를 푼다고 바닷물 농도가 덜 짜지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지? 200g에 얘 몇 퍼센트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냅두자. 여기에다가
여기서 갑자기 파란 색깔 200g. 이거 지금 A고 이거 B. 이렇게 섞었어. 이렇게 섞었더니 어떻게 됐대? 문제에서 6% 설탕물이 됐대. 소금물인가? 6%. 그럼 얘 얼마 몇 그램 있어? 얘는 400g. 그럼 모르는 거 뭐야? A랑 B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아 모르네? X% Y% 놓고 시작했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X%, 얘가 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원래 있던 B에다가 남은 거 400이었죠, 그죠? 400g에 200g, A 200g을 섞었어. 섞었어. 그랬더니 뭐가 됐대? 7%의 소금물이 됐대. 몇 그램짜리? 7% 맞나? 어. 몇 그램? 600g. 그러면 얘도 똑같이 X% Y%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10 뭘로 세울 거야? 뭘로 세우겠어? 여기는 지금 아까 86번이랑 87번처럼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왜? 이미 무게가 숫자로 나와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뭐? 아, 소금의 양이 작은 거 왜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100분의 X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200. 얘가 100분의 6 곱하기 400. 얘 하나랑 2번에서 가져온 식 100분의 X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400. 얘가 100분의 7 곱하기 600이다.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X는 3, Y는 9가 나오고요. 문제에서 B의 소금물의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정답 9% 이렇게 되겠네. 92번. 여기 140페이지. 자, 다음 표는 두 식품 A, B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 양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식품의 열량에서, 식품에서 열량이 660칼로리, 단백질 18g 얻으려면 식품 A, B를 합하여 모두 몇 그램을 섭취해야 되는가 물어봤어. 그러면 뭐 물어봤어 문제에서? A는 몇 그램 섭취해야 돼? B는 몇 그램 섭취해야 돼?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내가 A는요 X그램을 섭취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Y그램을 섭취할 거예요 라고 할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놓을 거야. 근데 지금 얘들아 문제에서 나와있는 표 있잖아. 얘 100g당 들어있는 열량이다? 근데 얘 단위가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렇게 올라가? 아니야. 얘는 15도 될 수 있고 37도 될 수 있고 얘는 단위가 지금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표를 바로 내가 곱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A랑 B가 있는데요 100g당의 표를 안 볼 거고요 1g당의 표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열량은 100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00분의 100. 그 다음 B는 100분의 180. 단백질은? 똑같지, 그치? 얘도 100분의 4. 그 다음에 100분의 4. 이렇게 놓은 다음에 시작했었어야지. 이런 거 나 부동식 활용할 때도 하나 했었던 적 있었잖아. 1분이 아니라 1초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혹은 1초가 아니라 1분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우리 단위는 중요하잖아. 100g인지 1g인지 1분인지 1초인지 1km인지 1m인지 걔네를 무조건 다 확인
둘째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럼 A는? A가 X그램이니까. 자, 표로 하나 더 그릴게요. 얘는 지금 1g 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X하고 Y그램 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열량, 열만 적을게. 그 다음에 단백질. 그럼 A는 100분의 100X. 얘는 그러니까 1X가 되겠지, 그지? X.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 Y. BY그램이니까, 그지? 그럼 얘는 100분의 4X. 100분의 3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 그렇게 섭취했을 때, X그램, Y그램 섭취했을 때, 열량은 668kcal. 그리고 얘는 주기 더했을 때, 아, 660이구나. 단백질은 앞에서 얼마를 받았대? 얼마를 받았대? 18g을 얻었대. 그럼 14 세웠잖아. 얘네 두 개 더한 게 660이에요. 얘네 두 개 더한 게 18이에요. 얘만 잘하면 사실 쉬운 문제잖아요. 그치? 얘들아,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답을 풀었는데 문제에서 답이 안 나왔어. 보기 중에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어디가 틀렸는지도 확인하셔야 되죠. 어디가 틀렸는지. 그거 안 하고, 어? 틀렸어. 나 그럼 몰라. 라고 해버리면 발전이 없어. 계속 눈에 얘기했어. 그거 풀어보시라고요. 그래서 X가 300, Y가 200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총 몇 그램 섭취했냐 그랬으니까 500g 섭취한 게 되는 거겠죠. 이런 문제 끝나잖아. 얘만 하면 되잖아. 계산 실수나 그리고 절대 안 돼. 얘들아, 하진이 저 식 이렇게 세웠는데 계산 실수 틀렸어요. 정말 이상해서 없애버릴 거야. 자, 93번. 금이 75% 포함된 합금 A와 금이 40% 포함된 합금 B를 합해서 금이 60% 포함된 합금 350g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필요한 합금 A, B의 양을 차례대로 구하래. 그럼 얘도 미지수부터. 아, 똑같이 A가 필요한 그램 수는 X그램이고 B가 필요한 무게는, 아이고, X 쓸 뻔했다. Y그램입니다. 라고 놓고 시작하실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A하고 B가 일단 합금의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금의 양이 따로 있는 거지, 그치? 자, A, X, B, Y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A에서 포함된 금은 얼마야? 75%라며. 그럼 곱해주셔야 되잖아요. 얼마를? 100분의 75X를. 근데 Y는, B는 40%만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40Y 이렇게 돼야 되겠지. 합해서 350g을 만들려고 했어.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더해서 35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식 하나 여기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거야? 이렇게 금을 합했더니 60%를 포함한 350g이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60%가, 350g에서 60%가 금의 양이라는 거잖아, 포함된. 그러니까 350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제 끝났네. 두 개씩 푸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시면 X가 200, Y가 150 나와요. X가 200, Y가 150. 문제에서 A, B 양을 차례대로 보라고 했으니까 200g이다, 150g이다. 끝. 되셨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선생님 B단계는 지금 질문 들어오고 다 풀이했어요? 다 풀이했고 이제는 C단계 풀이할 거야. 다음 영상은 C단계입니다.